약간 현실적으로 간파를 해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형이 진짜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행복해 떠나지 마. 네, 안녕하세요. 선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더 잘해야지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를 더 바르게.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는 챌린키즈는 착한 아이돌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창빈이에요. 네, 나이가 몇 살이죠? 저는 22살. 22살이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이죠? 너무 잘 숨겨서. 너무 말하고. 아! 아! 멋있어요. 안 뭐. 들어본 적 없는 노래인데. 아, 처음 들어봐요. 까치 설날은. 맞아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좋아. 그럼 다음 이어서 다음 노래 보여드릴게요. 뭐 음악 방송 하세요? 음악 방송. 비욘드를 기다릴 스테이들을 기다릴. 네, 맞아요. 비욘드를 기다릴 스테이들을 기다릴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 비욘드를 기다리는 스테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만큼 그만큼 그 설레이는 감정이 더 극대화가 된다 이거지. 오, Lino. 모두 말을 빠르게 할 좋아하는 Lino 대단해. 멋있다. 자, 야 원한 점을 다 볼래. 이불 앞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아, 잠시 껐을 때 물 먹었는데 배 아파. 나? 숙제들이 배 아파. 너무 멋있다네요. 배 아파? 네, 다른 곳을 아프게 하자 그럼. 아니야, 괜찮아. 저 아파. 아, 또 편해요. 네. 아, 여기가 찬이 형 생일 생각 있어. 야, 여기서 그거냐. 야, 신경 같은 나 이거 진짜. 어, 나 극강 한 1초에 90번 떠고. 어. 누가? 내가. 형, 현진이가. 괜찮아, 형 머리에 이미 삭제됐을 거야. 내가 1년에 한 번씩 메모리 지우고 괜찮아. 자, 형이 기억하고 있는 게 나 더 소름 끼칠 것 같아. 오, 예. 아니야, 나 너 생일도 기억한다. 어, 몇 월 몇 일?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서 알 수 있겠냐? 스테이가 설마 또 뭐 말하려고 마라탕 얘기하는 거 마라 향고만 이런 거 얘기하잖아. 키스예. 이리와. 쟤 뭐야? 나 에일리온 봤어. 마라탕 설마 했는데 왜 무슨 일? 아까 마라탕을 그렇게 동생한테 말하지 말라더니. 아니, 내가 말하려고 말하지 말라더니. 내가 오늘 말하지 말라더니. 네. 당신은 조용.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손님 말려? 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